그런 분들 서류를 준비하는데 시간이 늦을까봐 계속 뭐 계약금 먼저 걸어놓는다는 분들이 많아요. 반대가 됐어요. 업자들이 전화를 해서 나가면 안 되니까 계약금을 거세요 해야 되는데 저희는 워낙 안전하게 하는 위주라 사람들이 손님이 먼저 계약금 걸어놓으면 안 되겠냐고 그런 얘기를 해요. 기존에 유업을 하셨었어요? 지금 하고 있어요. 아, 하고 있어요. 지금 다 알아보셨기 좀 주전이 많이 부족해요. 가격도 많이 올랐고. 너무 많이 올랐어. 1년 반 정도 전에 똑같은 금액을 찍고 내려갔었어요. 모든 운송업 쪽에 번호판도 다 떨어졌어요. 불과 올해 초까지만 해도 한 5천 초반 떨어지기 전에 6천 했었고 제가 봐서는 아마 넘어설 거예요. 지금 딱 최고치 올라와 있거든요. 간단하게 파는 사람은 적은데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. 저희가 지금 두 개 있어요. 매입해놓은 게. 안전한 게 두 개가 있는데 하나 드리면 하나가 남는데 오시는 분은 서류를 준비하는데 시간이 늦을까 봐 계속 뭐 계약금 먼저 걸어놓는다는 분들이 많아요. 반대가 됐어요. 업자들이 전화를 해서 나가면 안 되니까 계약금을 거세요 해야 되는데 저희는 워낙 안전하게 하는 위주라 사람들이 손님이 먼저 계약금 걸어놓으면 안 되겠냐고 그런 얘기를 해요. 나오면서도 전화를 한 통화 받았어요. 뭐 딴 데보다 뭐 불평이 비싸도 나는 여기로 택한 이유가 있어요. 일단 뭐 유튜브로 항상 몇 년 동안 뵀던 분이고 이렇게 직접 사고 팔지 않으면 영상을 못 찍어요. 그러니까 이 영상에 보면 판매하러 오시는 분, 사러 오시는 분 영상이 고스란히 다 있어요. 영상은 내가 1, 2년 본 게 아니에요. 계속 보고 있었다고. 저희가 이거 유튜브 한 지 한 6년 됐어요. 네. 그리고 대한민국의 주선면허 검색만 해도 네이버 쪽이나 사진이나 영상 이런 거는 저희밖에 없어요. 그냥 글로만 쓰고 광고하는 분들이 많고 시세도 잘 몰라요 사실은. 주선이 크게 바뀐 게 있어요. 이게 뭐냐면 이렇게 계약을 하면 양도양수 서류로 구청에다가 접수하면 일주일 만에 허가가 그냥 났어요. 그때는 담당 공무원들이 실사를 나올 때 귀찮아서 잘 안 나와요. 그냥 서류만 보고 허가를 바로 내줬었어요. 바뀐 게 작년 12월부터 바뀐 게 뭐냐면 하도 이제 실사가 귀찮아서 안 나오니까 협회에다 위임을 해버렸어요. 첫 번째 서류를 다 취합을 하면 저희가 협회에다 서류를 먼저 보내요. 1차 검토를 다 하고 실사도 협회에서 나와요. 뭐 5만원 받아요. 실사 비용. 서류만 체크해서 허가만 내줍니다. 기간이 그것도 주말 빼고 5일. 앞에서 얘네가 실사 나오고 떼는데 한 일주일 걸려요. 얘네가 허가 내는데 일주일 걸려요. 보통 2주는 잡아요. 얘네가 또 어필하는 게 있어요. 협회 가입. 아, 협회 가입 하시기로 한 거예요. 중요한 거는 행정처분이라고 있어요. 허가권이. 그거는 명의가 양도양수 변경돼도 따라가요. 1차, 2차, 적발, 영업정지 뭐 이런 거 하다가 3차는 허가권 말소예요. 안 봐도 되는 게 저희가 1차적으로 검토를 다 마친 거예요. 저희가 책임을 져요. 저희는 번호판도 그렇고 1차 적발된 건 아예 매입도 안 하고 판매도 안 하고. 컷! 이사 하시는 거예요? 네. 이사는 또 추가 그게 있어요. 적재물 보험 가입증. 네. 그거를 예전에는 손보사에서 해줬는데 지금은 다 바뀌었어요. 보험을 안 해주고 사건 사고가 많아서 딱 하나 해주면 되거든요. 협회. 협회에서. 아, 얘기 들었어요. 네. 실사 나온다 그러면 그쪽에 의뢰를 해서 당일날 바로 해요. 적재물 보험 가입증 받아가지고 연락이 올 거예요. 이건 지금 다른 주소니까 네, 다 끝난 다음에 이제 사업자 정정할 거예요. 거기서 난 연락을 안 했는데요. 여기서 넘어가면 자동으로 사장님 연락처로 전화가 와요. 서로 다 들어왔으니까 실사 언제 들어가냐고. 저희가 아마 취합을 해서 빠르면 금요일쯤에 집어넣으면 월요일날 연락 올 거예요. 아니면 당일날 연락 오거나. 그래서 받는 허가증하고 그리고 제가 사진으로 보내드릴게요. 그러면 그때 계약금을 넣으세요. 네. 생각보다 훨씬 젊으신데, 난. 네? 좀 계신 줄 알았더니. 아, 그래요? 네. 네. 다 됐습니다. 일단 잘 좀 해서 부탁드리고, 네. 연락 바로 주시면 네. 바로 뭐 움직일게요. 네.